안녕하세요. 수학과 함께 주최한 수학과 선임연구원 겸영입니다. 1월 강사 시험 평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 강의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질문하는 문제들이 이제 뭐 쉬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을 이제 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사 시험을 보는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그 하나도 그런 것에 대비하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또 학생들한테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설명을 들으니까 답도 나오고 뭐 알긴 알겠는데 뭐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기억에 오래 남지 않고 해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학생한테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영원한 남 숙제가 되지 않겠나.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항상 그 기억에 오래 남는 풀이를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이제 어떤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많은 여러 가지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그런 그 강의를, 물론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고 선생님께서 그 강의 준비들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그러니까 숙제가 되겠죠, 영원한.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가도록 하면 노력하는 그런 강사가 저도 마찬가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 분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진 팀장님께서 하셨던 그 집합 문제는요. 제가 이제 보기에 그 집합이 중학교 1학년에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왜 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이번에 강사평가 했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 빼외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렇게 집합이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평가까지 하셨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문제집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은 좋지 않겠나.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래영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1번 문제, 확률과 통계 문제. 예, 그건 이제 강서고등학교 2004년도 기출 문제였는데요. 또 뭐 각종 시험에서 뭐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유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으실 때 조금 정확한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다 잘 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서 이제 약간 오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수학이라는 게 참 점수 따기 어렵다는 게 열 가지를 잘 해도 한 가지에 오류가 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참 억울한데요. 그게 또 냉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현민 선생님께서 이번에 처음 하셨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점점 더 발전된 모습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상준 선생님,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간결한 풀이의 어떤 그런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양일원 선생님께서 1번 문제는 잘하셨는데 2번 문제에서 좀 더 폭넓은 교재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3 과정이요. 중3 과정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유지원 선생님께서 1번 문제 등급을 하셨는데 중학교는 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 때 또 맞는 풀이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지적했듯이 그 당시에 개념원리에 있는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걸 이제 뭐 그대로 출제를 했는데 그 문제가 제가 여기 그 문제 풀이실에 있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 연구를 좀 꼼꼼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혜령 선생님께서 아주 표도 사용하셨고 또 간결하고 아주 정말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강의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주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임창원 선생님 아주 그 문제가 그 자칫하면은 그 굉장히 복잡한 풀이로 갈 수 있는 건데 아주 간결하게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장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늘 지적하는 내용이죠. 좀 더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좀 일부러 좀 큰 목소리로 좀 강의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를 하실 때는 이제 역시 너무 긴장하시고 그래서 자신감을 잃으셔서 집중력을 좀 잃으시는데 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강심장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정글 같아요. 좀 간이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간이 뭐 요즘 험난한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간이 좀 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예, 최재영 선생님 네, 잘 설명하셨어요. 잘 설명하셨는데 예, 조금 더 다양한 풀이법을 선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연 설명이 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재영 선생님께서는 자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판서하시고 아주 좋은 설명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